안녕하세요. 생생정보 아빠맴입니다. 오늘은 모기 남아물가입니다. 모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나 해로운 해충인데요. 파리목 모기과 동물의 총칭으로서 도시인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곤충 중 하나이며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기도 한데요. 보통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지만 사실 모기가 인간을 훨씬 많이 죽입니다. 모기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. 연간 통계상으로 모기에 의해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겨받아 목숨을 잃은 인간은 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. 전 세계 약 3,500종이 있으며 한국엔 구속 56종, 1억 7천만 년 전에 화석에게서도 발견되었죠. 주라기부터 존재하였는데 그 끈질긴 생명력은 바퀴벌레와 함께 멸종을 버틴 생명력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죠. 평상시에는 과즙이나 꿀, 이슬 등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이 참 의아한데요. 산란기에 암컷만이 흡혈을 하게 되는데요. 이것은 산란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함인데요. 온열동물인 피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 역시 여름이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이죠. 한창 장마에 서서히 모기가 기승을 부릴 철인 여름이 이제 코앞인데요. 모기에게 더 맛있는 피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? 바로 옆에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기가 나한테만 달려든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? 미국의 모기 연구의 권위자 조나단 데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나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향수, 몸에서 나는 열, 젖산 등도 밥상으로 불러 모으는 요인들이죠. 또 성호르몬 에스트라디올은 모기의 식욕을 자극하나 여성에게 더 많지만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생성하는 데에는 소용이 없죠. 모기의 식사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향수를 멀리하고 유산소 운동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죠. 인간이 저지른 환경 파괴에 적응도 빨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1년 내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쓸쓸한 생각이 드네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